네, 원자력 쪽입니다. 이쪽 뭐 정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네. 들썩들썩이는 네. 쪽이기도 한데 네. 어떤 이슈를 좀 꼽으셨나요? 네, 시장 많이 어려우시죠. 시장 많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정책 이슈가 굵직하게 따라가는 종목이죠. 예. 보시는 게 좋아요. 더불어서 실적도 서서히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이제 탈원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저희 본권에서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상장 이슈, 스펙의 어떤 그 상장 이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야 되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출 거점 해외 공간 10곳에서 15곳 지정 계획 소식이 전해졌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최종안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가 있었고 따라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2030년까지 원전 가동률 높이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한전 기술도 올라가고 우진도 올라가고 뭐 한국 전력도 올라가고 한신 기계도 올라가고 한전 산업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슈가 조금 약해지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봤을 때 해당 이슈가 주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원전은 그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새 정부의 원자력 발전 산업 육성 기대감에 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 관련해서 밸류체인이 추후에 또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신정부로 전환이 되면서 이 원전주 정책에 대한 변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흐름들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급등력을 나타냈다가 네. 조정을 받고 이런 종목들이 또 네. 있어요. 희비도 좀 엇갈리고요.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뭐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리기 전에 네.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원전 테마의 어떤 대형주, 소형주,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관련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대형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예. 한전기술 흐름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전산업 이런 것도 주목하셔야 되고 소형주에서는요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신기계 그리고 서전기전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또 봐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핵 연료 재처리가 중요한 거죠. 일진파워라든가 우진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는 뭐 한라 삼행엠텍 동방성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과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빠지고 있죠. 빠졌을 때 좋게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뭐 우진, 일진파워 같은 경우 핵연료재 처리 이쪽 부분에서는 좀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도 1에서 4%까지 상승력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좀 구분해서 이렇게 공부해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흐름 좀 차트 살짝 볼까요? 네. 짧게? 예. 네, 그래서 한 뭐 세 종목 정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자 보시면은 뭐 한신기계를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가 뭐 빠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에서는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뭐 한신 기계가 뭐 대장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 높으니 부담스럽잖아요. 반대로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을 또 하셔야 되는 게 또 약간 소형주 쪽이긴 한데요. 우진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에서 제가 골고루 뽑아왔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가져왔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가져왔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 올라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관련주들 흐름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받아도 조금씩 주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꼽아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네. 해볼까요? 좀 더 못 올랐던 종목 보는 게 예. 어떻겠나 싶습니다. 일진파워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일진파워 차트 열어놨습니다. 일진파워는 좀 사실 뭐 차트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이잖아요. 예, 고점인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거리량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여기와 여기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그죠? 좀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적인 측면과 차트적인 측면이 조금 다소 추세적인 차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박스권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니까 괜찮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무적으로 그 어떤 그 재무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좀 할인돼 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회사가 ROE가요. 14배 정도 되고요. 14.3 정도 되고 ROA가 9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뭐 가격적인 논리까지 좀 말씀을 좀 제가 덧붙여서 드리면요. 2만 4천을 만약에 요 며칠 사이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주가를 위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진 파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방을 계속해서 좀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는요. 오늘장 1.5%대 상승력 외국인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만 2,600원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